네, 요즘 여기저기에서 영어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. 글로벌 시대인 만큼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밤에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전 세계에 여러분, 이제 여러 유저들께서 제 방송에 방문을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으셔서 항상 영어나 아니면 자국의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,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우리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.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시안스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영어 공부를 시안스쿨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인터넷 강의뿐만이 아닙니다. 물론 인터넷 강의도 정말 쏙쏙쏙 우리 이시원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바로 이 시원 펜이거든요. 파워를 눌러주시면 파워 on. 파워가 켜지는데 wet. 눌러만 주면 이렇게 발음이 바로 나와요. 근데 문제는 여기는 한글로 나와 있어요. 난 집에 갔어. 난 집에 갔어. 난 집에 갔어.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?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. I went h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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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신기해. 근데 더 신기한 건 옆쪽에 천천히 듣기라고 써 있는데 과연 이 천천히 듣기란 무엇일까요? I went home. 오, 대박. I went home. 이 시원스쿨 펜은 진짜 너무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할 때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영어 학습 능력도 다 다르고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인강은 계속 진도는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나는 그걸 계속 섰다가 또 반복하고 좀 이러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시원스쿨 펜은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,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영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복 학습인 것 같거든요. 계속 듣고 따라해보고 계속 듣고 따라해보고 반복해보면 머릿속에 이게 좀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돼요. Start recording. Did we go there? Did we go there? 이 시안스쿨 펜의 또 똑똑한 장점 또 한 가지 바로 이 녹음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도 제가 스스로 들어보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저 예전에 저도 미국에서 어학연수 하면서 공부할 때 그 방법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그렇게 좀 추천을 해주셔서 항상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녹음을 하면서 그거를 들어보고 원어민이시니까 이제 미국인이시니까 선생님의 발음을 똑같이 발음이나 억양을 똑같이 따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시안스쿨 펜도 그 점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감과 그리고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도 막상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할 때도 없고 또 괜히 또 위축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 시안스쿨 펜과 시안스쿨 인터넷 강의로 영어 공부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혼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얘기도 해보고 여기 안에 선생님이 들어 계신 것 같아요. 마치 선생님이랑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반복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시원 선생님을 믿고 시안스쿨 펜과
시원스쿨 인터넷 강의로 영어 이번에는 진짜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. 화이팅!